프랑스와 일세는 그 이 사람도 되게 예술적인 기질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뭐 돈도 좀 있고 해서 그랬는지 밀라노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카를 5세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하고 항상 이렇게 앙숙인 관계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워 게임에서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이 피렌체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스프로체스코 성 있는 스프로차 가문이죠. 아까 이제 막스밀리안 1세하고 이제 결혼한 공주가 온 스프로차 가문. 거기 가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스케치북 같은 것부터 해서 자기가 그리던 그림을 들고 다녔대요. 들고 다녀가지고 이 샹브로 성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프랑스와 1세가 사냥터로 사냥했던 그런 성인데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토목 기술자잖아요. 토목 기술자. 그래서 아마 요거를 만들지 않았을까. 토목 기술자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 물도 계산을 잘해야지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앙구아저 성에 살았어요. 성이 되게 많은데 이거 앙구아저 성이라고 해서 저쪽에 이제 프랑스 일세에 거처했는데 요 근처에 집에서 살았는데 이 지하로 앙바즈 성하고 연결돼 있어서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 일세하고 대담을 자주 나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갖고 있었던 제자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갖고 있었던 그림을 자기 방에서 두고 죽어버려요. 그 방에서. 그래서 프랑스에 그 그림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런 그림이죠, 이런 거. 예. 전 아시죠? 저쪽에 있고, 모나리자. 이거는 예. 세례자 요한인데 누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둘 다 누브르 박물관에. 이거 혹시 얼마일까요? 얼마 만약에 판다면. 그 2019년도에 경매가를 한번 예상 경매가를 매일 매년 올리거든요. 유명한 그림에 대한 예상 경매가는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 호기심에서 올리는데 7,800억. 7,800억. 저거 도둑 맞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저거 이제 훼손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접근을 6m 전방 뒤에서만 봐야 되고 이 방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선이 없잖아요. 스푼마타 기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싹 밀어서 이 경계선을 이제 없어버리는 모호하게 하는 이제 기법으로 그린 게 네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어쨌든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